네, 어제 대전에선 사고를 낸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TJB 최효진 기자입니다. 옆으로 넘어진 승용차가 건물과 전봇대 사이에 꽉 꼈습니다. 119 구급대원이 차 밑에 깔린 운전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겨우 차량을 빼냅니다. 차량이 덮친 건물은 간판째 박살이 났고 도로에는 깨진 유리 파편들이 나뒹굽니다.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서 63살 이모 씨의 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. 얼마나 막 개음을 울리고 올라오나 옆으로 넘어졌거든. 넘어지더니 그 사이로 들어가더라고. 그리고 사람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한 1초 걸렸나? 그 아줌마 진짜 죽을 뻔했지.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앞서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 두 대를 추돌한 뒤 그대로 달아나 700m를 달려 또 차량을 들이받고는 인도를 덮쳤습니다. 이씨등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천만다행으로 다친 행위는 없었습니다. 앞서가던 차량 두 대를 충격 후, 아무런 조치 없이, 7,800m를, 진행을 하다 2차 사고를 내, 이제 전도된 사고인데요. 운전자 이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차가 갑자기 튀어나가더래요. 접촉이 일어나고 그래서 차가 말이 안 되는데 전봇대를 들이받고 쳤다고 그러죠. 경찰은 운전 미숙 등 가능성을 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 TJB 최효진입니다.